네, 오늘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반도체와 코스닥 IT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KH 바텍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미디어젠 관심주를 꼽고 있고,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규 대표님, 오늘 투자 전략 네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미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미증시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미크론이 발병을 하건 그 앞전에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던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하고 떠나갔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부터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이전에 나왔었던 내용들, 오미크론 이전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다시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발병하고 뭐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이미 예견된 수순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발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부담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장초반부터 좀 강하게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다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장초반에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좀 이 포지션을 봐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방으로 보여지니까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을 따라가는 수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수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이 스마트폰, 폴더블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2022년도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단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잠시 옆으로 치워놓으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다우가 1.8%,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나스닥이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약한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연일 같은 경우 뭐 가장 크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죠. 그러면서 기술주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됐죠. 그러면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좋은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지금 좋은 점은 사실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워낙 좋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2조 원이 좀 넘게 국내 증시를 샀습니다.
그중에서 1조 3천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삼성전자 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외국인이 산 금액의 80%가량이 이 국내 전기전자 섹터로 집중이 됐는데요. 전기전자 섹터를 샀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을 사도 부담이 덜하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시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금일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기전자의 수급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이 3000선을 금일 뭐 거의 확실하게 돌파를 할 겁니다. 코스닥은 1000선을 돌파할 거고요.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하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코스닥은 1000선 위에서 코스피는 3000선 위에서 좀 쉬는 모습. 여기서 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고민하는 이런 수급들이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코스피 3000선과 코스닥 1000선 돌파 이후에 과연 이전처럼 다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좋았을 때 국내 시장이 이 좋은 경우들이 원래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 정도는 미국 시장이 쉬면서 국내 증시가 좋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 미국과의 커플링 정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과연 이번에도 나타날지 여부를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네,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주, 예. 관심주는 제가 KH바텍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는데 이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다가 올해 8월 달에 이 소저블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 8월 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KH바텍이라는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0억대 기업인데 올해에는 2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는 500억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KH바텍이라는 기업의 영업이익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폴더블폰 접혔다 펴지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중화권 기업들 역시도 이 폴더블폰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한다면 KH바텍이라는 기업은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쪽이 굉장히 강하고 그중에서 반도체는 뭐 많이들 다루시는 부분이라 제가 오늘 스마트폰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매매도 뭐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KH바텍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윤정식 부장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